다음 소식입니다.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를 하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네. 약관이 바뀌는가 보죠? 네, 다음 달 30일부터 바뀌게 되는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건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여신금융협회하고 신용카드사들 자체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거네요? 자기네들이 표준 약관 만들자 이래가지고 한 예. 네다섯 가지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5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꼭 신분증을 제시하라. 이건 이제 표준 약관에다 넣는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할 때는 신분증, 체크카드는 아닌가요? 그렇죠. 체크카드는 체크카드는 아니고. 자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니고. 근데 날짜가, 시행일자가 아주 애매합니다. 네. 12월 31일도 아니고, 1월 1일도 아니고, 12월 30날.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보니까 31일이라 그러면 내년을 앞두고 그렇게 꼼수라는 거를 지금 하고, 아마 약관이 할 때는 배포되기 전에 뭐 며칠 전부터 이거를 공포를 해야 된다 이걸기 때문에 좀 올해는 넘기지는 않고 그 규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솔직히 신분증을 낸다 그래도 뭐 주인들이 그걸 검사를 하겠습니까? 저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변조한 카드로 사고가 났을 때, 예. 지금 만약에 아 이거는 내 카드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카드사들이 그 업자한테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두는 건 뭐냐면, 신분증을 만약에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카드사들이 그럼 우리는 배상하지니 다 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요번에 약관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신용카드 쓰면 안 되겠지만 많이 쓰는 게 이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인데요. 이세 개를 전 카드사들이 표준 약관을 통해서 똑같이 규격화한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사들하는 분들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뭐 리볼빙은 얼마인지, 이자율은 얼마인지를 한눈에 볼수 있어서 그것도 뭐 같이 저는 카드사들이 좋아진 부분처럼 보이기도 한데, 결국은 카드 사고가 났을 때 카드 업체는 책임지지 않고 카드 결제를 한 식당이면 식당, 업주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미 그 최근 신용카드에는 IC카드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말기를 좀 개선을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기만 하면 저런 주민등록번호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일부 백화점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저렇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누구 돈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카드사의 책임 회피로 보이는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